안녕하세요. 달갱 꼬그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사에 있는 다육이 정원에 나왔는데요. 다육이 정원에 또 예쁜 아이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육이 정원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새로 입고된 아이들하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금 착한 아이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샤이닝 펄인데요. 또 샤이닝 펄이 새로 입고가 되었네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6,000원 하는데요. 포트 보면은 철화가 엮여져 있는 모습은 조금씩은 다 달라요. 이런 식으로 철화가 용트림식으로 해준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와서 철화가 엮여져 있으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철화가 엮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샤이닝 펄이 이렇게 펄 느낌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제가 그냥 샤이닝 펄 철화 아니고 샤이닝 펄을 키우고 있는데 노랑 주황으로 물이 들어서 참 예쁘고 질감이 이렇게 펄 느낌이 있어서 더 상큼하니 더 예쁜 모습을 하더라고요. 펄빈이라는 아이예요. 펄빈은 언뜻 보면 이 아이들이 블루빈스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또 이렇게 가까이 보면 완전히 다르죠. 이 아이는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네요. 두수가 아주 많아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미울이라는 아이가 또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5,000원 하는데요. 미울이 이렇게 색감이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미울이라는 아이인데 나올 때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완전히 핑크색으로 떼글떼글하게 이렇게 조금 큰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노제트가 조금 큰 듯 합니다. 미울이라는 아이예요. 핑크 엘프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피멍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3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7,000원에 들어와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아이들 핑크 엘프는 가격이 7,000원에 3두로 다 되어져 있답니다. 페트리시아 군생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8,000원 해요. 이두는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그래도 이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어도 크기는 조금 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애플 그레이스인데요. 로제트 정말 예쁘죠. 이 아이들도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어서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노제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 아이들이고요. 코다로우라는 아이예요. 코다로우는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코다로우도 이런 모습인데 이 아이들도 지금 보니까는 조금 큰 포트에 옮겨주면은 노제트는 조금 더 커질 것 같아요. 2두나 3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색깔 정말 예쁘죠. 가격은 이런 아이들이 가격은 8,000원 하고요. 에이샤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있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런 아이들 7,000원 하는데 요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성장을 하면서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봐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한두 층 더 생기겠죠. 이렇게 이런 아이들 레이샤 가격은 8,000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르페주라는 아이죠. 이 아이도 군생으로도 되어져 있는데 외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 3,000원 하고요. 청키라는 아이 소개를 대품도 소개를 해드리고 청키 12,000원짜리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이 묵은둥이가 되면 이렇게 되어져요. 청키가 이렇게 예뻐진답니다. 제가 청키 12,000원짜리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대품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예쁘죠. 이 아이들이 놀리폴리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굳혀지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종이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10,000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2두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10,000원이고요. 엘샤를 얼음공주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엘샤 이렇게 이런 아이들 7,000원에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엘샤를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해드리네요. 완전 태풍까지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차일소트는 가격이 8,000원 하고요.
젤리카시오피아 이렇게 착하게 나와져 있어요.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는 젤리카시오피아 가격이네요. 젤리카시오피아 가격이 7,000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이 나와져 있는데, 젤리카시오피아는 두 가지 정도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젤리카시오피아가 맑은 톤으로 해서 끝 라인 쪽이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약간은 좀 노랑, 주황빛보다는 이런 아이들이 입장이 약간은 초록빛이 더 강한 아이들, 그리고 조금 이 아이들이 품종이 조금 더큰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 7,000원에 정말 착하게 나왔어요. 지금 이 아이들 보면은 기복 사각 필분에 들어져 있으면서 크기는 거의 다다 커요. 비슷한 것 같아요. 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 7,000원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고요. 립스틱인데요. 가격은 5,000원 하고요. 이렇게 착하게 가격이 나왔는데,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착하고, 좀 사이즈는 작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작아도 이런 아이들은 굳혀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거든요. 완전 초록색도 많이 나오는데 큰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작게 나오면서 가격도 정말 착하네요. 5,000원이래요. 오늘 대박이에요. 이렇게 가격 착하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 5,000원에 이렇게 립스틱이 나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묵으면 묵을수록 주황빛으로 너무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가격 너무 착하게 5,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핑크 다이아라는 아이가 있어요. 핑크 다이아도 많이 못 보던 아이죠. 이번에 이렇게 또 새로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핑크 다이아라는 아이는 가격은 28,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는 조금 다른 모습이네요. 그냥 레드 다이아몬드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렇게 통통하니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우리들 여성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스타일. 핑크 다이아예요. 조금 이런 스타일을 많이 좋아하죠. 오동통통하면서 둥글둥글하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평균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오동통해요. 통통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인데요. 통통하면서 약간은 사랑스러운 펄 느낌의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가격 28,000원에 나와져 있어요. 놀리폴리 백금인데요. 가격은 18,000원 하는데, 이 아이는 전에 들어왔던 아이예요.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콜리라는 아이인데, 콜리는 명품이죠. 저도 키우고 있는데 정말 색감 예쁘잖아요. 콜리가 이렇게 35,000원에 외두로 나와져 있답니다. 입장수는 이 정도 되고요. 조금 이 아이들보다 약간 굳어졌나 봐요. 이 아이가 조금 더 동글동글하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펄 느낌은 아니지만 이 입장에 콜리가 이런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질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손등끝도 멋있고요. 그래서 이게 콜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섯 포트가 나와져 있네요. 이런 아이들 너무 멋있는 아이. 한 번쯤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이들도 명품에 속하지요. 콜리도. 너무 예뻐요. 묵으면 묵어질수록 예쁘고, 또 물들면 너무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마왕이 정말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답니다. 마왕이 가격 12,000원에 나와져 있어요. 마왕은 이제 매장에서도 인기가 참 좋아요. 마왕도 나올 때마다 약간씩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 개씩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왕도 농장에 가서 보면은 마왕이라고 적혀 있어도 더 환엽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왕이, 이런 마왕이 나와 있는데 가격은 12,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은 다 다르답니다. 마왕 12,000원에. 오늘 이렇게 좋은 아이들 많이 착한 가격에 나왔어요. 콜리도 나오고요. 핑크 다이아도 나오고요. 젤리카시오피아도 나오고요. 너무 좋네요. 오늘은 프랭크철화를 가격을 많이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다 묵혀진 아이들이에요. 따글따글하게 굳혀진 아이들이고,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묵혀져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 가격 15,000원에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 다 묵혀져서 이렇게 정말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 아이들 후랭크 철화를 25,000원에 판매하던 아이들 15,000원에 할인해서 오늘 해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예쁘게 달달 달궈진 아이들이네요. 이렇게 포트마다 철화가 엮여져 있는 모습은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다 굳어진 아이들이에요. 색감 참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또 오늘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네오나가 이런 아이들이 지금 물이 안 들어서 그러는데요. 이런 아이들 노제트 자체는 참 예쁘고 물들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한몸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아이들은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네오나가 25,000원 하던 아이들 오늘 15,000원에 2만 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구가 아주 많이 있어요. 한몸다 군생이라고 하네요. 이런 아이들 다 굳혀져서 노제트가 이렇게 떼글떼글하게 다 굳혀졌네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많아요. 자구가 이렇게 많고 한몸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2만 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목대는 이 정도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다 굳혀진 것 같아요. 예, 보면은 가운데 거는 이제 목질화가 되어져 있고요.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한몸 군생을 이룬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자구를 엄청 달아준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25,000원 판매하던 거 오늘 2만 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우,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또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퀸즈 앤 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금. 퀸즈 앤 금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5cm 미만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입장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금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가장으로 금이 들어가져 있는 것 같죠. 가운데 이렇게 녹이 있고요. 이렇게 세포트가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다, 이 아이는 뭐한 3cm 정도 될것 같고요. 이런 아이들 4cm, 5cm 될것 같은데 가격은 6만 원 하네요. 퀸즈 앵금은 저도 처음 보는데, 이 아이들 굳혀지면 멋있겠죠? 입장이 이렇게 안쪽으로 다 우물어들어져 있네요. 지금 봐서는 끝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돌기 마리아 금이에요. 이 아이들은 돌기 마리아 금인데 요즘은 뭐 이렇게 호피 모양으로 있어서 호피 돌기 마리아 금이라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이제 돌기 마리아 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6만 원 하네요. 아이보리도 여기 조금 착하지요. 이렇게 묵은 아이가 가격은 15,000원 하거든요. 그리고 한엽 스타부스 금도 가격은 4만 원이랍니다. 이 정도 되어져 있고요. 펄본 베르크 금도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5만 5천 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제 많이 성장을 하면서 더 예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제 성장을 안할 때는 좀 보랏빛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성장을 할 때는 요 웨스트 레인보처럼 이 핑크색이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드 티아라가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거든요. 이 아이도 소개를 했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이 네드 티아라가 이제 굳혀지면은 몸값이 거해지잖아요. 레드 티아라 이런 모습인데, 이 아이들도 이 아이들만의 특징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한답니다. 이 아이들도 무거워질수록 이제 보조개 라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 것도 묵은둥이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이미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묵은둥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보조개 라인이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레드 티아라 이 정도 2만 원이면 정말 착한 가격인 것 같아요. 나울금도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나울금이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자구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목대 보면은 지금 굳혀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구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더 풍성하게 키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격은 만원 하고요. 펄본 베르크 금도 이런 아이들 가격은 16,000원.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16,000원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이런 펄본 베르크 금 같은 경우에도 군생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샴페인인데요. 샴페인도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샴페인도 묵은둥이 돼서 물들면 정말 예쁘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다 굳어진 아이들 같아요. 이렇게 굳혀져서 이제 주황빛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인 것 같은데, 입장이나 아니면 짤막한 거 보면은 이렇게 다 굳혀진 아이들 같거든요. 가격 5천 원 하고요.
플로렌스가 이렇게 색감이 예쁘답니다. 아유, 플로렌스 색감도 예쁘고 노제트도 예쁘고 노제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 아이들 한 6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리스몬이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7,000원이랍니다. 리스몬이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 예뻐요. 이두나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네요. 입장은 뒷모습은 이렇고요. 손톱은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노제트는 이런 모습이고요. 리스몬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7,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고 외두도 있답니다. 퓨어러브도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아이인데요. 퓨어러브가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다 굳혀졌죠. 이 아이들이 정말 맑은 톤으로 예쁘잖아요. 이렇게 퓨어러브 외두로 되어져 있고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0,000원 하네요. 이 아이는 워터메리예요. 워터메리가 꽃이 이렇게 하얀 꽃이 다 맺혀져 있네요. 아유, 너무 예뻐요. 워터메리가 이런 모습인데요. 가격 5,000원 하고요. 이렇게 꽃대가 다 올라와져 있답니다. 꽃대 지고 나면 이런 아이들도 자구는 더 많이 번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흐드러져 있어서 빼보지는 못하겠고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아유, 너무 예쁘죠. 워터메리 가격 5,000원 하고요. 홍고리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홍고리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져 있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입장이 조금은 특징적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런 이렇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착해요. 5,000원 하고요. 캡틴 헤어라는 아이인데 가격은 5,000원 하거든요. 이렇게 두수가 이 정도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꼭 바닐라비스 같은데요. 바닐라비스는 목값이 조금 있는 아이들인데 꼭 바닐라비스 같아요. 캡틴 헤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 가격 5,000원 하고요. 사탕금이라는 아이인데요. 사탕금이 문갑이 조금 있게 나왔죠. 이 아이들은 이렇게 목대는 그렇게 굵지는 않아요. 이렇게 가늘게 나무 형식으로 올라와서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너무 예뻐졌죠. 정말 처음에 왔을 때보다 많이 굳혀지고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문갑이 조금 있는데요. 가격은 2만원 하는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서 두수가 이렇게 생기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호리병 스타일에 화분에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이렇게 금도 있고요. 사탕금이에요. 이 아이들은 플로리디티인데요. 가격은 12,000원 하네요. 플로리디티도 이렇게 좀 착한 가격으로 조금 작게 해서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아이들 정말 색감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 많이 굳혀진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맥클린도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따글따글하게 굳혀진 아이인데 완전히 물들면 핑크색으로 완전히 물드는 아이들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육이 정원에서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